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지사 출마를 고심해온 우금민 지사가 결국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선거는 사실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남았던 우금민 도지사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5일 새누리당 제주지사 경선 참여를 선언하며 출마를 공식화한 지 41일 만에 출마 포기로 선회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에 입당 6.4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불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지사의 지지율이 기대보다 낮았고 무소속 출마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지사의 반발에도 새누리당 중앙당이 원희룡 전 의원의 차출을 위해 100% 여론조사 경선 룰을 강행한 것이 불출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닌 밤 중에 100% 여론조사라고 결정할 때 저는 결심을 끝냈습니다. 우지사는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지만 같은 당의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가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연합 후보 양자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우지사 지지층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양형 호텔이 제주에도 우후죽순 늘고 있는데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홍보 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수익률이 낮은 데다 사기 업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다른 지역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분양한 호텔은 6곳, 1,400객실이 넘습니다. 업체들은 1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와서 뭐돈 많이 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 서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 와서 보고 계약하시는 분도.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광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전문 업체가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 호텔의 분양가는 높아진 반면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객실 가동률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근에 수익률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이고. 고수익을 믿기로 한 사기 분양도 기승입니다. 제주의 신축 호텔을 분양받으면 연 11.5%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 등네 곳이 유사 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면서 몇년 뒤에 분양 대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면 그런 것들에는 조심을 해야죠. 현재 제주에서 건설 중이거나 사업 계획을 신청한 분양형 호텔만 12곳. 제주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울산 고래 생태체험관이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래 특구인 장생포항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울산 고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입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서 재롱을 부리는 돌고래의 모습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꽃분이의 출산을 위해 폐쇄됐던 고래 생태체험관이 다시 문을 연건 지난달 21일. 새끼 돌고래를 잃은 꽃분이도 이제는 아픔을 딛고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보니까 뭐 애기들만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잘온거 같고. 벌써 고래를 봤다는 소식에 고래바다 여행선이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낮 최고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고래를 볼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고래뼈 전시물부터 고래잡이 도구까지 우리나라 포격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고래박물관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게
어떻게 생산이 되고 만들고 그러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가보니까 설명을 잘 해놨어. 잘 봤습니다 아주. 고래잡이가 금지되기 전까지 포경 전진기지로 명성을 떨쳤던 울산 장생포항. 국내 유일의 고래특구인 장생포항은 오는 24일 고래 안에 울산이 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울산 고래축제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공무원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1년 넘게 자치단체 소유의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른바 카드 깡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한 사무실, 회계 업무를 맡던 공무원 김모 씨는 이곳에서 지난 2011년부터 1년 넘게 192차례에 걸쳐 공금 2,76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택시요금이나 통신비 등을 제주도 소유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부서에 필요한 물품을 산 것처럼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빼돌리는 카드깡 수법까지 썼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물품 사는 거라든지 현금만 생각이 또 빼는 정비이기 때문에 그게 학교를 다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 감사위원회가 이중 지급된 항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월 말 결제할 때 결제 대금을 개인적으로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공금에서 결제 자금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행을 갖다가 1년 가까이 지속할 수 있었다. 최근 수십억 원대 보조금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2억여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기강회의와 허술한 관리 감독에 공무원 범죄는 재작년 40여 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해마다 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평화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서울시 70살 구모 씨 등 자전거 동호회원 일행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구 씨가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0여 명이 무리를 지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피부에 닿는 공기가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낮에도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밤한때 남부와 산간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공기가 상쾌한 가운데 하늘에는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북부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 현재 한림 11도, 고산 대정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지역도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다가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성판악의 기온 12도로 포근한 모습입니다. 네, 섬지역의 현재 기온 16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부터는 고온현상이 주춤하면서 예년 봄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고 짙은 안개가 낀 해역이 많아 해상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인천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비가 내린 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함께 경선에 나섰던 김경택, 김방운 전 예비후보를 잇따라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김경택, 김방운 전 예비후보에게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선거 승리에 협조해달라며 요청했고 두 사람이 제시했던 공약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다룬 연극 밑바닥에서가 19일 오후 3시와 7시, 20일 오후 5시 제주도 문희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2회 저명연주가 초청음악회 아르카디 젠지퍼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교수와 심희정 제주대 음악학부 교수의 듀오 콘서트가 21일 저녁 7시 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립니다. 사진작가 정효택의 첫 번째 개인전 조우가 2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 시실에서 열립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미술로 보는 동서양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제13회 박물관 아카데미를 마련하고 22일까지 28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제주를 홍보하는 민간 홍보단인 지오버디를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와 대학생 30명씩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36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제주 예선대회가 19일 오전 9시부터 서귀포시 강창학 경기장에서 열려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물로켓 부문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특별 행사로 공군 블랙이글 편대의 에어쇼도 펼쳐집니다. 제주시 남성로에 있는 상익건설에서는 건축기사 한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5국에 221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발표한 정책과 공약입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추자도의 특성을 살린 친수공원과 숭어체험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후보는 결혼 2주 여성의 친정 나들이와 자국방송을 볼 수 있는 위성 안테나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은암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도록 제주관광공사가 직영하는 외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구범 후보는 제주도청에 자영업 지원국을 신설하고 자영업 전담 신용보증재단과 통합물류센터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에 CCTV가 확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48곳과 도심공원 88곳에 지능형 다기능 CCTV 70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밤에도 100m 앞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고화질로 영상은 제주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됩니다. 가격 하락으로 판로난을 겪고 있는 저장마늘 5천 톤이 동남아로 수출됩니다. 제주도는 농협이 수매에 저장 중인 마늘 18,000 톤 가운데 우선 5천 톤을 동남아에 수출하기로 하고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킬로그램당 2,500원가량에 수매된 저장마늘은 현재 킬로그램당 500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데 재고량의 보관비 등 유통비용을 포함할 경우 28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옛 어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야간 횃불 바르짜비 행사가 오는 18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 해안도로 목지코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김녕 어촌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1시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톳 어장 개방과 바닷가 보물찾기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저녁 7시 30분부터 횃불 바르짜비 체험이 진행됩니다.